안녕하세요. 전미애가 간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맷돌강 전망쉼터입니다. 맷돌강 전망쉼터. 와. 친구들 여기까지 온 소감 어때요? 소감? 힘들어요? 어때요? 좋아요. 그냥 웃지요. 그냥 웃어요.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점점 힘들어. 힘들어.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걷다 보면 또 친구들을 만나고 걷다 보면 또 헤어지고 저는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걸음으로 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가거나 약간 옆발 뒤로 가거나 편안하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잠시 예, 걸음을 따로 걷습니다. 따로 걷다 보니까 이렇게 초록초록한 노랑노랑한 분들도 만나고요. 이렇게 푸릇푸릇한 나무들도 만나고요. 물소리도 들리고요. 너무 좋네요. 다시 또 내리막길을 맞아야 될 텐데 우리가 내리막을 간다, 오르막을 간다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이 길처럼. 그런데 우리가 걷는 길은 내리막이다, 오르막길이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중전, 지하전, 우주전도 겪었어요. 그렇게 겪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 혹시 살면서 어렵다고들 하는데 물론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무척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반드시 길은 있다, 반드시 해결책은 있다는 것을 찾으시면서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래도 좀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정말 산전수전이 말이 아니게 예, 겪었습니다. 겪고 나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가치 있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야 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앞만 보고 가느라고 이렇게 무작정 앞만 보고 가다가 만난 절경들이에요. 멋있죠? 이런 절경도 만나고 우거진 절경도 만나고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나이를 불문하고 정말 살기 어렵다 생각하실 때는 밖으로 나와서 공원을 걸어보세요. 공원에는 정말 하루하루를 견딜 수 없어서 절망 중에 나온 분들도 계시고요. 이겨보자, 살아보자, 용기 내서 힘내서 나와본 그런 분들도 계신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는 많은 분들,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삶은 다 뭐 그러셨겠죠? 어려움도 겪고 행복도 경험하고 정말 인생 불행하다 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들어보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다 보면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면서 전진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축복합니다. 주상절리길에서 전미애가 간다.